밤가든입니다. 지금 저는 일본 게스트하우스예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주위에 막 잡음이 울릴 수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짜자잔 짠! 일본 하면 또 푸딩이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사실 일본 편의점에 진짜 진짜 먹을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가격에 퀄리티도 좋았어요. 여러분께 직접 어렵게 선택할 필요 없이 진짜 맛있는 푸딩을 선택하라고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어떤 게 가장 맛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종류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스푼. 먼저 좀 보니까 푸딩이 이렇게 이런 노란색도 있고요. 이런 하얀색도 있어요. 으악,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먼저 좀 깨끗한 하얀 색깔 컬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사놓은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다 녹아버렸어. 첫 번째,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뚜껑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먹어볼게요. 우와, 망글망글, 망글망글. 으악, 다 흘렸어. 이렇게 몽글몽글한 재질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진한 우유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완전 진한 우유 맛. 맛있습니다, 이거. 패키지도 예쁘고 맛도 있어요. 강추! 또 다음 우유 색깔. 요걸 먹어볼게요. 이거는 흰 색깔하고 약간 베이지 색깔이 섞인 맛이, 섞인 색깔이에요. 또 맛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했던 게 더 훨씬 더 진한 우유 맛이 나서 좀 진한 맛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약간 요 비슷한 아이 두 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귀여운 리라쿠마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요것도 먹어볼게요. 이거는 위에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계란 맛이 많이 나요. 계란 맛이 많이 나는 푸딩이고 저는 아직까지 첫 번째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약간 이렇게 컵처럼 생긴 이 아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굉장히 딱딱한 제형인 것 같아요. 흐르지도 않아요. 오!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다. 이거는 치즈케이크 같은 푸딩인가봐요. 치즈케이크. 굉장히 진한 치즈 맛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푸딩이에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강추. 이번에는 또 왕 컸던 제품들을 소개할게요. 이거는 빅이라고 써있던 푸딩이에요. 굉장히 푸딩 사이즈 중에 굉장히 제일 컸던 아이예요. 이거는 되게 메이플 시럽 그런 향이 많이 나고 그냥 굉장히 부드럽고 진한 맛보다 깔끔한 맛이 나는 푸딩인 것 같아요. 그냥 양이 많으니까 친구들하고 하나 사서 나눠먹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밑에 이렇게 커피?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 있고 무지개 모양이 있는 푸딩이에요. 젤리 젤리. 이렇게. 되게 산뜻한 맛?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커피 색깔을 먹어볼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맛있는 것 같아. 왜 근데? 제가 제일 베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건 아주 진한 우유맛. 맛있다. 이것도 베스트. 이거는 굉장히 맛있는 치즈맛. 맛있다. 일본 편의점에 가신다면 요 두 아이를 꼭 드셔보세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